먼저 두 번째 질문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그 최영이란 캐릭터와 정몽주란 캐릭터를 고민을 하면서 서인자 선생님과 처음 미팅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솔직히 최영과 정몽주란 이 캐릭터는 사실은 제가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사실은 좀 대단히 좀 난감한 캐릭터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대중의 역사적 상식 속에서는 아주 충실이라는 두 글자에서 어떠한 다른 해석도 허용하지 않는 두 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역사의 이면과 나름은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내가 아는 최양이나 국민 일반이 아는 정몽주답지 않은 행보들이 사실은 보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는 또 해석, 뭐 학자들께서는 또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또 이제 드라마 작가로서 이분들의 캐릭터를 구축하면서 나름 이제 많은 고민 끝에 만들어냈던 캐릭터들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즉, 최영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고려말의 충신이자 무장 세력을 대표하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지향하는 정치적 노선은 분명히 보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인데 어떤 보수냐 하면 기존에 여기 보면 말씀해 나왔던 2인인과는 좀 차별적인 나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신청하는 건전한 보수를 대변하는 어떤 정치적 스탠스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분에게는 사대부라고 하는 또 성리학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이 염화선초의 난세의 원인 이 처방 이 처방을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굳이 얘기하는 비전이겠죠. 이런 정치적 비전에 있어서 약간은 착오가 있었다. 하지만 최영이라는 분은 고려왕조와 같이 몰락해가는 진정한 충신으로 그렇게 즉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정치를 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어떤 국가에 대한 로열티도 분명히 중요하겠습니다만 또한 아하 노선이나 비전 같은 건 역시도 정치가로서 반드시 가져야 될 덕목이 아닐까 하는 부분들 아마 우리는 최양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좀 느낄 수가 있지 않을까. 또한 가지는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좀 보수라고 얘기를 한다면 좀 도덕성에 대한 비판을 많이 받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부분들은 논외로 치더라도 최양이라는 분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보수라는 분들이 어떤 가치를 담지하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수 있는 어떤 아름다운 보수의 모습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정몽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정도전이 생각하는 사실은 정도전이 조선을 만들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문화 시중으로 생각했던 사람은 저는 정몽주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조선을 건국한 이후에 이 건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화합형 정치가, 그 다음에 원칙의 정치가로서 저는 정몽주를 생각을 하고 이 원칙이 워낙에 고결했기 때문에 정도전과는 다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비운의 캐릭터로 그렇게 좀 그리고 싶습니다. 즉, 이두 분의 캐릭터를 통해서 또 오늘 현대의 유전자들이 원칙이라는 부분, 내지는 어떤 보수의 도덕적 가치라는 부분을 같이 좀 생각해 볼수 있다면 작가로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도전에 대해서 역사적인 논란이 있다라고 얘기를 기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일단은 정도전이라는 인물은 1398년에 역적으로 몰려 죽었지만 조선 후기에 일단 그분의 공적이나 이런 것들이 신원이 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논란이 있다면 이분이 조선왕조를 창업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의 역할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아마 학자마다 의견들이 분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염화선초라는 시기에 심지어는 그들 밀란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민초들의 움직임이라고 할 만한 것들도 없는 그런 아주 엄혹한 시대에 어떤 새로운 틀, 신사고를 했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기획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에 있어서 저는 정도전의 역사적 공에 대해서 상당히 좀 높이 평가하는 입장이고, 다만 또 제가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는데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또 정도전을 또 평가하는 입장이 틀린 것 같아요. 조금 더 고려보다는 폐쇄적인 나라를 만든 것이 아니냐, 불교를 너무 억압하면서 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또 다양한 의견들을 만나보았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드라마에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아주 좀 어떻게 보면 능력 이상의 욕심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도전이라고 하는 어떤 좀 새로운 국민들이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좀 발 그런 인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쏙쏙 들어와.